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감독님이 좀 이상한 컨텐츠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제가 무슨 컨텐츠인 거예요, 이게? 오늘은 네. 왁스 이상형 월드컵을 할 거예요. 아, 그 뽑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맞아요. 총 32강. 이거 아이템 선정하는데도 머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줘야 돼. 이게 어렵나? 그냥 뭐 한 5분이면 다 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왁스 고르는 거 뭐 어렵다고. 되게 생색 낸다니까.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냥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되나 이거? 맞아요. 어떻게 눌러야 돼요? 그냥 터. 좋아요. 시작됐어요. 오, 처음부터 좀 힘든데? 근데 고추악스랑 액추악스랑 같이 들어가요? 네, 다 섞었어요. 이 지구상에 딱 이 왁스밖에 없다. 와, 그래? 중요해야 되네 이거. 딱 한, 일단은 오케이 봅시다. 아, 저는 블랙 에디션 갈 것 같아요. 나는 루미너스 슬릭 에디션. 벌써부터 갈린다. 슬릭 에디션이 일단은 무락스잖아. 조금 더 적응하기도 편하고 일단 슬릭감이 좋아졌으니까. 저는 검정 차여가지고. 팽팽한데 벌써부터 팽팽. 처음부터 팽팽한 거. 그러네요. 되게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간단할 줄 알았더니 이게. 일단 고치악스냐 무락스냐에 따라 다른데. 고체왁스도 고체왁스만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이 무락스 조금 더 빨리 끊을 수 있는 못 뛰어넘는 매력이지. 무락스에서 아무리 해봐야 고체왁스 감성은 절대 못 넘어온다. 고체왁스만의 감성이 있긴 하지만 좀 간편하게 끝내고 싶을 네가 때는 만약에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차를 좀 반짝반짝거리고 좀 더 뭔가 멋있어야 돼. 그러려면 고체왁스 발라야 되지. 근데 급해. 시간이 없어. 막 30분밖에 안 남았어. 아니 새 차는 넉넉할 때 해야지. 뭘 급해. 감성에 따라서 이게 고치악스 넘어올 수가 없어요. 알았어. 그럼 일단 고치악스 갑시다. 그래요. 아우 어렵네. 그래요. 좋아요. 두 번째. 어우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루미너스 라이트 이펙트하고 라스트 터치. 크게 보면은 발수냐 친수냐 이거 아니 또. 그러네. 이거 진짜 어렵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심지어 둘 다 작업성이 좋잖아요. 네, 가격도 아마 비슷할 것 같고. 맞아요. 루미너스 라이트 이펙트가 저는 조금 더 끌리기는 해요. 나는 마프라. 자꾸 갈리네. 이게 루미너스 라이트 이펙트가 발수형이긴 한데 아마 그 뒤에 나오는 제품들이 좋을 게 나올 거 아니냐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 난 친수형 선택을 하겠어. 아 일단 친수형 여지를 좀 남겨놓는 거지. 아마 뒤에서 더 좋은 발수학생 나올 것 같다고. 뭐 일리 있네. 일리 있다. 굳이 지금 이걸 선택할 필요 이거 버려도 되는 아이템 지금 상황에서. 오케이 라스트 터치 갑시다. 라스트 터치. 완전 설득이네. 진짜 설득. 다행이네요. 야, 머스트 미러글레이즈하고 머시악스 월. 머시악스 월이 일단 안전하다고. 안전하긴 하지. 사람 눈에 넣어도 전혀 무해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안전하고 아마존 판매 1위. 아마존 판매 1위. 디테일링 닥터스는 SI워터 들어가 있고. 작업성이 비싸고 4만원. 아, 가격이 좀 나가긴 한다. 머시악스로 갑시다. 머시악스. 일단 친수 두 개 골라줬어요. 뭐야? 이지카케어 그래핀 왁스하고 보디가드 전 보디가드 세라믹. 솔직히 한번 썼을 때 조금 한 두 번 정도 써보면 느낌이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비싸서 좀 문제인데 어차피 이지카케어도 비싸거든? 그치 두 제품 다 비싸긴 하는 말인데 작업성이 그리고 이게 좀 안 좋아 그래핀. 아 맞아 맞아. 이지카케어 고체 라인업은 솔직히 손 한번 리뷰할 때 빼고는 쳐다도 안 보는 아이템이라 저는 오케이 코팅 팝으로. 그래 가끔씩 얘는 그래도 방어성이 되게 좋을 거야. 귀여운 코츠 웹코트 대 부샤디라 습식 코팅제가 조금 더 간편하잖아. 왠지 그럴 것 같긴 해. 웰코트는 그래도 습식 치고서는 또 퍼포먼스가 좀 괜찮은 편이고. 습식으로 가봅시다. 습식으로 발수는 많을 거야. 뒤에 가면 갈수록. 와 이거 좀 어렵다. 오 감독님이 아이템 선정을 잘했나 봐. 오 잘했네. 아 잘했어. 보닉스 대 아담스. 나는 아담스. 근데 나도 아담스가 좀 끌리긴 아담스 해. 이거 아메리카나 고치악스가 작업성이 굉장히 쉬운데 친수형 퍼포먼스거든요. 근데 친수 그 슈팅도 엄청 빠르고 광도가 진짜 좋아요. 저게 진짜 아담스 저우체는 진짜 좀 물건입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좀 손꼽히는 아이템 중 하나? 아담스 갑시다. 아담스. 쇼카 대 볼라 그래핀. 쇼카 나는. 난 볼라. 볼라 이게 저번에 한번 사용해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일단 그래핀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네. 그래핀이 들어있는 왁스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 작업성하고 그 슈팅 이런 게 나한테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거든. 쇼카광을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했던 고체왁스들 있잖아? 보닉스도 그렇고 또 뭐 있죠? 아담스도 있고 얘가 그 쇼카틱한 광도는 얘밖에 안 나타나요. 그건 맞아. 쇼카가 좀 가격은 비싸도
작업성 괜찮지. 그리고 향도 약간 그 페라리 그 냄새 있잖아요. 향수 페라리 향수 냄새. 다섯 가지도 뭐 이게 향들이 다 달라가지고. 일단 광도 자체가 좋잖아요. 광도 자체가. 쇼카로 갑시다. 아 쇼카. 제가 고체학습 받은 득대는 것 같네요. 메스코닉 슬리키의 네이티브 스프레이. 나는 메스코닉 슬리키. 네이티브가 조금 더 좋았지 않았었나? 얘가 다음 날 더 좋아. 다음 날 하루 지나면은 메스코닉은 생각보다 괜찮아. 슬리키감도 네이티브. 생각보다 괜찮아. 첫날은 별로 안 느껴져. 다음날이 괜찮아. 그리고 네이티브는 생각보다 호불호 많이 타는 것 같던데. 오케이, 슬리키 왁스로 가봅시다. EXQ 카나오발의 듀라블 코트. 듀라블이 제일 센 거 아닌가? 제일. 아, 그럼 난 EXQ. 나도 EXQ 이거는. 듀라블 코트는 솔직히 너무, 너무 힘들어요, 작업속이. 특히 날씨 영향이죠. 뭐, 습도나 온도 이거 잘못 맞추면 조금, 좀 어렵게 많이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EXQ는 고치악스가 많이 선택되네 우리가. 그러니까. 야 씨. 여기 나왔는데. 착한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뭐랑 뭔데요? 베네피시아의 시스템엑스 메인 터너스. 아. 그것도 습식대 건식인데. 야. 와 이거 비등시팅이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습식 코팅제 중에서 제일 좀 내 마음에 들었었던 거는 베네피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 나도 습식 코팅제를 수많은 습식 코팅제 중에 제 차에 제일 많이 바른 코팅제가 베네피시아입니다. 우리가 촬영할 때도 매달 들고 다니는 제품이기도 하고. 진짜 마법의 약이긴 하지. 근데 이게 베네피시아가 좀 사용법은 어렵잖아요. 사용감이. 아 근데 금방 익숙해져요 진짜. 제가 뭐 어렵다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몇 번 해보면 아 이 정도 양이면 내 차에 딱이구나라는 그 레시피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베네피시아로 가볼까요? 베네피시아로 갑시다. 야 메인터넌스를 떨어뜨리네. 야 저거 아니 와 블랙타이거 대 듀플렉스 세라믹웍스 더 클래스 하니까요. 그래도 뭐야 카나오바 들어가 있지 SIO2 들어가 있지 TIO2 들어가 있지 기술력에서 뭐 이거는 압도될 것 같은데 일단은 더 클래스로 블랙타이거일 것 같아요. 네. 부드라이드 코팅이 실렸다 이거가 자연스럽게 패스할게요. 저거는 작업성이 진짜 어려워서 지랄 맞아 지랄 맞아. 아 진짜 카럭스로 갑시다. 카럭스 카럭스 매니악 익스테르 트위키 테일러의 네. 고스트. 아 둘 다 버리면 안 되나?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안 느끼지? 굳이 고르자면은 나는 매니악. 나도 그럴 것 같긴 해. 매니악을 합시다. 매니악을 그래요 그래요. 이지카키아는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다고. 와 듀플렉스 그래핀데 루미너스스 이게 어렵구나 이게 별거 아닐 줄 알았더니 그래도 그래핀 들어간 전 듀플렉스? 나도 그래핀 들어가 그나마 아 이거 어렵다 이거는 상어박스 대 자이멀 그래핀 아, 둘 다 버리고 싶은데 이거 굳이 고르자면 굳이 고르자면 저는 자이멀 왜냐면 저는 상어박스 썼을 때 그 너무 뻑뻑했었던 그 기억들이 좀 많거든요 좋아요 그래 자이멀로 가봅시다 자이멀 자이멀 뭐야, 잭스박스 바디샤인의 고광택 바디스박스? 아, 이것도 솔직히 둘 다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들인데 세안남에서 광부스트레시 처가 잭스박스고 초보자 바디스박스에서 시초는 또 그쵸, 또 바인더고 저는 바디샤인 선택할게요 일단은 세안남에서 저 잭스박스 영상 보고서 구독 눌렀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맞아요. 세차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저거는 그래도 쇼카박스이기 때문에 저는 바인더 할게요. 왜냐면은 조금 뭔가 처음 이제 왁스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감잡아 보기 좋은 왁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하지. 근데 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거 두 개를 같이 건네면 이거는 쇼카 왁스여가지고 좀 더 광이 반짝거리게 하면 이거 선택할 잭스박스 선택할 그게 확률이 더 크다고. 네가 페라리를 사왔어 예를 들어서. 페라리 빨간색이야? 6천 원짜리 바를 거야? 쇼카 바를 거야. 그러면 쇼카지. 그래 그렇다니까. 그다음 또 재밌는 게 있고 약간 감성 부분이 있고 다 이렇게 치면은 잭스왁스다. 아마 발사쇼 9,000원짜리 뒤에 가면 뒤에 갈수록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아 근데 뭐 쇼카 대 아까 라스터 치르게 붙여봐. 그러면 또 이게 다르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랜덤으로 섞여 있어요? 맞아요. 아 어, 그래요? 어 좋습니다. 다 바디샤인으로. 바디샤인. 아 어, 이제 16각이네요? 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카나우바고 제대 고광대 카락스. EXQ가 살짝 무거우면 마프라는 살짝 유리틱한 거울로 변하는 효과를 좀 내주는데 광이 형도 EXQ 아닐까요? 차가 검은색이 그렇긴 하지 또 이렇게 진하게. 또 보면 진한 거예요? 꺼서한 거 검정색이 진하게 그래요 EXQ가 아 설득력 있네 야 이게 베네피시아 대 워시 학솔 둘 다
난 그래 베네피시아다. 아 베네피시아에 좀 더 마음이 이게 간다. 이게 이길 수밖에 없다 이 구조가. 베네피시아. 쇼카대 그래핀 고체. 아... 그래핀 고체 아마 네 개 살 돈이면 쇼카 하나를 살 수 있다고. 그렇지. 어, 맞네요, 맞네. 가성비 쪽으로 봤을 때 G플렉스긴 한데. 그냥 네 차에 바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페라리를 사왔어. 자꾸 페라리요. 그냥. 그리고 너무 그 급이 높은 거 아니야? 그냥. 상상성이라도 이렇게 해보는 게 재밌잖아요. 페라리라고 하면 확 와닿잖아요. 느낌이 오긴 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차겠어. 쇼카? 쇼카. 코팅 판대 매니아. 전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코팅팜. 저도 코팅팜 할게요. 둘 다 많이 사용은 안 해봤는데 코팅팜이 느낌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기름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차 보호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좀 더 코팅팜이 아마 한 수 위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저건 퀵대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갈수록 어려워지네 이게. 와 씨. 블랙타이거 대 아담스 고체왁스너. 이야. 사실상 결승전 아닌가 이거? 그런가? 저는 블랙타이거 할게요. 아 진짜 어렵다. 네. 블랙타이거는 이제 뭐 건식, 습식, 뭐 시사케도도 어떻게든 사용을 하든 더 이게 사용이 다 가능하니까. 페라리. 그래도 저는 이 블랙타이거 그러니까, 강도가 블랙타이거가 좀 잘 나오긴 했어요. 진짜. 강도도 나쁜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블랙타이거. 나 근데 아담스 고체 저 느낌은 얘가 나진 않아. 진짜. 물은 물악스야. 아우. 고체학스는 고체학스고. 갈갈보에서 넘어갑시다. 이거는 안 되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래 이거는.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예스! 블레 탈락! 다음 거 봅시다. 마프라 대 실리키웍스. 아. 그 화면 본다고 결정이 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생각해줘, 생각.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게. 슬리키가 좀 비딩 슈팅이 약간 애매모호해. 막 확 발수도 아니고 확 침수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저는 그냥 극강의 좀 친수인 라스트 터치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스트 터치가 그 광도도 조금 더 좋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거울 효과가 좀 빠듯빠듯되고 작업성도 거의 비슷합니다 둘은. 네, 라스트 터치 갑시다. 라스트 터치 갑시다. 어 이거 되게 어렵구나. 호우. 웻코트 대 바디자인. 웻코트 대 바디자인. 아까 베네피시아가 선택됐었나? 그렇지. 그럼 난 바디자인. 나도 바디자인. 아무래도 이 바디샤인이 한동안 많이 유명했었어요, 대표님이. 와, 여깄네. 이건 뭔데? 이건 정답 아닌가, 사실? 이거는 보닉스. 보닉스가 이건 뭐. 다이머는 사실 뭐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니어가지고. 8강. 8강. 코팅팜 보디가드 대 아담스 고체왁스. 와, 근데 보디가드 세라믹이 방어성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비딩 슈팅 되게 좋아요. 물방울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쁘고. 아담스는 일단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발림성이 고체박스들 중에서는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발수보다는 친수를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친수형도 고체박스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내 맘속에 조금 고체박스를 고르자면은 이 아담스가 아닐까 싶은 느낌은 말이지. 그래 일단 아담스로 갑시다. 아담스 갑시다. 아담스 갑시다. 아 어렵네 이거. 아 잠깐 쉬었다 할게요. 땀난다 이게 생각보다. 야 이게 힘드네. 야 파이어볼 쇼카 대 EX퀘어. 뒤로 갈수록 점점 그러니까요. 점점 더 힘들어지네. EX퀘어 하나 봐. 파이어볼 쇼카 둘 중 하나 내 차에 딱 하나 발라라 하면은 평생 이거밖에 못 써요. 그럼 파이어볼. 나도 그러면 진짜 광도면에서는 그냥 이 둘 두 개가 약간 차이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EX퀘어 같은 게 무겁고 파이어볼은 막 반딱반딱반딱반딱 거리는데 근데 그 느낌이 그냥 반딱거림과는 좀 다른 느낌이 나요. 확실히 엄청 반딱거림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반딱거리는 딱. 아 좋아요. 쇼카로 가보고 라스트 터치 대 베네피시아는 뭐 베네피시아 베네피시아 이건 뭐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인정 인정. 아 블렌드 고체 대 이거 어렵네. 나는 블렌드 고체. 난 바디샤이. 왜? 봐봐. 블렌드 블랙 에디션이냐면 좀 어두운 차 위주라고. 근데 바디샤이는 바디샤이든 어떤 차에든 다 바를 수 있어. 아, 또 그러네. 그것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바디샤이드로. 그러네. 그래요. 그럽시다. 그럼 이걸 바디샤이드로 갑시다. 야, 씨. 그렇죠. 네, 4강. 베네피시아 대 쇼카 고치왔스. 아, 어렵다 이거. 와, 힘들다 이거. 난 베네피시아. 왜? 근데 이게 평생 이거밖에 못 써요.
평생 습식 코팅밖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베네피시아가 습식 코팅제 치고도 나쁘지 않은 게 일단 광이 진짜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은 빈틈 어디든 코팅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감탄한 점이 있으니까 베네피시아 갑시다. 난 베네피시아가 진짜 잘 만든 아이템이라고 봐요 이거. 오. 자, 또 뭐야 이제? 아담스 대 잭스왁스. 야, 잭스왁스는 반딱반딱거리고 아담스는 묵직하게. 아담스는 진짜 웬룩이 네. 진짜 자글자글해요. 보면은 광이 일단 아담스를 바르면 차가 더 비싸 보여. 확실히 더 비싸 보여. 바디샤인은 좀 반짝거리는 역할. 지속력이 좀 짧다 바디샤인이. 아 맞다 그러네. 아담스로 갑시다. 아담스. 야 결승. 아담스 고치왁스 대 베네피시아. 야 이게 건식무락스가 다 떨어졌네. 아 그러네. 무락스가 다 떨어지고. 고치왁스랑 습식 코팅제만 남았어요 지금. 솔직히 나는 무락스가 마지막에 남을 거라 생각했는데. 블랙타이거? 블랙타이거나 왜 떨어졌을까? 이유가 뭐였지? 야, 뭐랑 붙었더라? 몰라. 블랙타이거. 아, 너무 많은 걸 봤어 한 번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근데 또 보면은 편하냐. 그러네요. 편하냐. 어렵냐 이거 차이네요. 차이도 있고. 성능으로 따지자면 진짜 고치왁스급은 못 따라오는 수준이고 무락스가. 베네피시아가? 그래도 고체급은 못 그래도 실런트인데 지속력은 얘가 더 강할걸? 카나우바가 더 약하지. 습식인데도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든 코팅 가능하고. 그쵸. 도장면만 코팅 가능하고. 야 이게 편한 걸 찾게 됐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생 하나의 이 아이템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네, 네. 그러면 저는 아담스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좀 친술종을 좋아하기도 하고 항상 세차할 때마다 평생 이제 습식 코팅만 하면 조금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고체왁스는 이 바르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아 그렇긴 하지. 아, 근데 습식도 막 어느 날은 폼렌스에 넣어서 쓰고 어느 날은 새알람식으로 쓰고 어느 날은 그러니까. 그냥 뿌리기도 여러 개로 쓸 수 있고. 관리하는 목적이면은 베네피시아가 맞을 것 같고 내 차를 안전하게 보호할 거다. 감성면으로 가면은 카나우바 고체왁스가 맞을 것 같고. 너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뭐 야 이게 어렵구나. 나는 베네피시아일 것 같아. 베네피시아. 이유는 왜? 일단 광도 좋지. 작업성 편하지. 일단은 작업성 편한 데에서 많이 그 탈락되는 스피드 코팅들이 많아요. 편하기 때문에 지속력이 별로다. 편하기 때문에 광도나 뭐 비딩 슈팅이 별로다. 지속성이 별로다.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따라 붙거든요. 맞아. 근데 저 녀석은 안 그래요. 진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아마 스피드 코팅제 아마 제일 못 이길걸? 근데 아담스 이기는 거는 분명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럴 수도 있긴 하지. 더클래스도 최근에 좀 별로였잖아. 아직 완제품은 안 나왔지만은 베네피시아급을 못 이겼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다 떠나갔다고. 반박을 해봐요 반박을. 그럼 너가 페라리를 샀어. 뭘 발라? 페라리니까 베네피시 발라야지. 페라리니까. 왜냐면은 아래 구석 뭐 틈새 페라리 말 마크 뭐 엔진룸 사이 뭐 이런 데 전부 다 코팅이 가능하잖아. 말 옆구리에서 비딩이 촥. 휠도 코팅했는데 휠 저거 앉아가지고 이거 바로 앉아있을 거야? 카나우바는 그리고 페라리를 달리면은 고속도로에서 좀 뜨거운 날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카나우바 왁스는 좀 벗겨집니다. 손상이 일어나요. 아 그건 맞는 말이지. 실런트는 그게 좀 덜하다고. 거의 뭐 반박 불가인데. 저 흔들렸어요. 되게 흔들렸어 지금. 대처가 일단은 베네피시아 대처가 우리나라에 지금 대처할게요. 여기 없어. 그럼 베네피시아 갑시다. 그래요, 베네피시아가 우승을 하네요. 저희가 써봤던 데에서 그냥 뭐래 저희 개인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개인 취향일 뿐이니까. 그리고 이 랜덤이 지금 순서가 다 랜덤이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혹시나 이게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왔었으면 아마 다른 애가 1등 했을 수도 있다고.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고 떨어진 놈들 중에서도 우승했을 수도 있고. 재밌다 이거. 감독이 되게 잘 짜보셨네요. 새로운 콘텐츠를 해봤네. 재밌다 이번 거 진짜 칭찬해요. 그래? 드디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드디어 칭찬. 쉬겠다고요? 너무 힘들어. 좀 진짜 땀난다니까요? 좀 더워졌어. 점장님이 이걸 해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뜨겁게 해놨어 매장을. 점장님 베네피시아 어때요? 좋습니다. 아 마프로 옷 입고 있어? 그렇다. 잠깐 출연하시죠. 아 진짜 자본주의의 끝이다. 새알람 옷은 안 입으면서 보고 있나라 마프라. 들어가세요. 뭐 괜히 했나봐. 뭐 홍보대사야 뭐야? 몰라. 아까 물어보니까 뒷돈 좀 받았다고. 난 왜 안 줘 마프라. 나를 줘야지. 이 관계가 이렇게 엇갈리나 이거? 이 브랜드들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했던 것도 뭐봐 오늘도 1등하고. 그러네. 아 1등 했네. 그래.
일단은 오늘은 그냥 감독님 머리에서 나온 아이템들이랑 그런 거로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또 한번 댓글로 적어봐 주세요. 그래서 비교 대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모아서 한번 더 오, 구독자분들이 써주시는 걸 모아서 그 구독자분들의 최애 왁스를 이상형 월드컵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오늘 영상이 좀 괜찮고 재밌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댓글 한번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또 조회수가 안 나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차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우 땀나네. 어렵네 손에. 이게. 진짜 손에 땀나. 수식이 일지 몰랐다 근데 진짜. 나도 그렇다.